네, 안녕하세요. 어쿠스틱 갤러리 솔담뷰.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어겔의 시연회 보러 놀러 오신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엉겁결에 솔담뷰를 찍게 되셨는데, 제가 이 F55 모델, 길드 F55 모델을 연주하시면서 감탄을 하시는 손님의 반응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게 됐는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기타? 아우, 기타가 제가 네. 마틴도 쳐보고 테일러 다 쳐봤는데, 네. 일단 모든 기타들보다 확실히 저음의 포인트 되는 게 남다르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저음. 이거는 다른 기타랑 비교를 해봐도 그냥 제일 세게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저음이 확실히, 원래 길드 하면은, 길드 이꼬르, 뭐 저음, 뭐 그렇죠. 기름진 소리, 약간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딱 쳐보시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들고 치기만 했을 때도 네. 약간 몸에 전해지는 아, 그 울림이, 에너지가. 울림부터가 완전 약간, 달라가지고, 아하, 오케이. 그게 이제 느껴질 정도면은 이제 확실히 진짜 강하다는 거니까, 어허. 그거를 완전 이제 느끼고 싶은 사람한테는 좋은 것 최적화된 기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간단히 한 번만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제 스트로크를 했을 때 네. 좋아서. 네. 뭔가, 그니까 제가 앞에서 들을 때는 뭔가 톤이 막 되게 세련되고 막 예쁘고 막 이렇진 않은데, 뭐 방금 연주 스타일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소리가 좀 약간 어찌 보면 좀 투박하고 좀 무심한 듯한데, 예, 근데 그 울림이, 오, 울림이 그냥 통으로 그냥 막 울리네. 네, 그냥 이제 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덩어리로 그냥 막 되게 굵게, 막 레이저빔이 약간 되게 굵게 덩어리지게 나가는 느낌? 대포다. 그쵸? 와일드하게 보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와일드한 느낌. 느낌이에요. 그쵸? 맞아. 네, 그렇죠. 네, 맞아. 상남자분들이 이제 그 쓰시는 것 같아요. 상남자분들이 쓰기 딱 좋은 기타. 그렇죠. 와. 섬세하게는 힘들고. 예, 그쵸. 섬세하기보다 약간 투박한 듯한데, 예, 그렇다고 또 핑거.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핑거도. 그렇게 약간 섬세한 면도 있네. 잘해줄 땐 잘해주는 약간 나쁜 남자인데, 그러니까 들었다 놨, 자기 여자한테는 또 놨다 좀 잘하는 남자네. 밀당을 잘해야 연애의 고수라고 얘기하는데, 아, 요 모델이 좀 그렇네. 연애 박사네요, 이 정도. 그러게요. 섬삼도 약간 강하게 이제. 아하. 강하게 훅 불어 땡길 때는 또 후루룩 땡겨야지. 확실히 전해지는 게. 그렇죠. 네. 섬세할 때 섬세하고. 그렇죠. 바디는 좀 어떠세요? 한번 좀 크세요? 이게 사실 전부 바디인데. 이제 몸이 좀큰 편이라 제가 178인데 아하. 많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뭐, 저 그럭저럭. 몸이 큰 편이라서 저렇게 괜찮으세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아하. 아마 몸이 좀 작은 분들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좀 이제 예. 어깨가 올라가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네, 살짝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미국인들 사이즈죠? 맞아요, 사실. 몸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면 깁슨에는 SA200이 있다면 맞아요. 우리에게는 길드 F55가 있다. 약간 그런 대항마 같은 느낌인데, 근데 거기는 이제 메이플 축구판이고, 그 메이플 특유의 그 텅텅거리면서 밝은 느낌이 좀 시원하게 뻗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깁슨의 좀 까랑까랑하고 약간 그 드라이한 느낌이 좋은 기타고, 얘는 로즈우드잖아요. 묵직하게 있네요. 그니까 한번 이렇게 때리는 넥도 그렇게 묵직하게. 두껍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넥은 넥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적당히. 많이 두껍지 않구나. 네. 핑거 할 때도. 또 SJ200은 메이플 넥이고, 맞아요. 얘는 지금 보니까 마호가니 넥이네요. 딱 보니까. 네. 그렇고, 바인딩이 이쁘게 잘 빠졌네요. 아, 바인딩. 약간 헤드 바인딩이. 그, 예, 맞아요. 헤드 같은 경우는 쉐입이나 이런 건딱 길드의 전형적인 그거고, 여기 모양도 이게 길드의 그 G자? 약간 슈퍼맨의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그 길드 오, 특유의 그 마크. 마크가 좀 있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거는 D41이랑 비슷한 네, 약간 네 지판 인레이가 있고 혹시 후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뒤쪽에 네 인디안 로즈우드인데 확실히 결은 최상급 와 일자로 예 굉장히 뻗은데. 쭉쭉 뻗은 되게 좁은 예, 이 정도면 마틴 40번 대급이랑 네, 거의 견줄 네. 만한 급의 로즈우드 썼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썼고 되게 좋고, 결이. 측판도 결 굉장히 좋고 이거는 네. 확실히 좋네요. 이거 본드랑 본세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 잠깐만요. 일단 보이는 거는 네. 본인 거 같기도 하고 네. 터스크 같기도 하고 이건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픽업은 바뀌어서 나오는 거 앤썸. 네 픽업은 앤썸이 달려서 나오고요. 이래서 이제 548만원인데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피니쉬도 그렇고 마감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300만원대 아니 어떻게 200이 또 네 200, 사실은 300만원대지만 정가로 봤을 때 200만원 이상 할인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는 피니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건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사운드가 그냥 내가 베이스랑 그 성량이나 이런 걸로 압살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 기타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 가격에 절대 못 구하는 300만원대에서 사실은 이게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던 거니까 아니죠? 신품입니다. 새 상품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300만원대에서 이 정도의 물론 톤이나 사운드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또 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원래는 저희가 들어오는 가격이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가격이 안 되는데 이제 그 피니쉬나 이런 마감의 아쉬움들 때문에 특별히 좀 할인을 저희도 받아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많이 할인을 하셨네. 특별히 좀 네 저희도 할인을 좀 많이 받은 거라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와중에 계속 좀 뜯으시는데도 좋네요. 뜯는 소리도 뜯는 소리가 한음이 되게 또랑또랑. 좀 또랑또랑하고 네. 직진성 있게 좀 쏴붙여. 괜히 또 미국 락커들이 네. 전보발이 쓰는 게 아 미국 락커들이 전보 네. 아하 거의 다 전보발을 이용하는데 아 많이 또 쓰시는구나. J100도 많이 이용하는데 아하 확실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목재 자체가 한국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트카 인디안 로즈우드 싼 소리가 안 나요. 그쵸, 그쵸. 딱 그 소리. 딱 들어보면 아 이거는 벌써 퀄이 다른데 약간 그 느낌은 있어 확실히. 어쩔 수 없이 비싼 소리가 네. 날 수밖에 없네. 네. 루지 한번. 싫어. 아 소리 진짜. 네. 이쁘겠다. 네 좋네요. 그리고 얘가 또 편하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깁슨 SA200보다 측판이 얇아요. 보세요. 아~ 측판 한번, 네, 그쵸? 약간 GA바디 정도 아니면 그래. GA보다 약간 더 네. 얇은, 그쵸? 그쵸. 그래서 반응이 또 이렇게 옆으로 넓지만 좀 바로바로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틴의 M36 하면은 그게 M바디라고 그래서 네. 0000 바디인데 측판의 뎁스는 OM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걔가 좀 반응이 되게 좀 빠르게 튀어나오는데 얘가 약간 그거의 좀 큰 바디 버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지금 보니까 그렇네. 예. 얘가 만약에 측판이 두꺼웠으면 더 울림이 안에서 웅 하고 나올 텐데 돌아 나올 텐데 그게 좀 바로바로 빡빡 나오는 이유가 그게 또 있어요. 네. 멋진 기타네 진짜. 네. 기타가 네. 또 해상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원래 보통 바디가 이렇게 커버리면 해상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좋은 기타라는 거예요. 웅 하는 그 전체적인 예, 그 풍만한 소리는 있으면서도 해상도가 떨어지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 이게 울리면서 해상도가 높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밸런스가 있는 그렇지. 딱 잘 나오죠. 그런데 매장 와서 직접 시연해 보시면 이게 네. 진실이란 걸 알게 돼요. 네, 아니 두 분 어겔 영업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니 저희 이분들 사실 네 저희 관계자는 아니고 네 관계자 아닙니다. 저희 그냥 손님입니다.
느낀 점을 그대로 네. 일단 6번 줄 한 번만 튕겨 보면은 네. 여기서 느껴요. 느낄 수 그쵸. 있어요. 6번이 네. 아까 제가 튜닝할 때 딱 네, 바로 오 얘는 네, 튜닝할 때 네, 바로 예 네. 네. 맞아 그러셨는데 이건 이제 이런 느낌 원하면 이거 말고 대안이 거의 없다고 거의 하고. 없죠. 사실 네. 거의 전부 SA200 정도 돼야 네. 이렇게 나오는데 걔는 또 깁슨이고 길드랑은 또 많이 틀리니까 그렇죠. 네. 이 모델 지금 300만원대 여러분 리퍼 상품으로 300만 나와 네. 300만원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게 다 또 라이브 할 때 좋거든요 이런 게. 게다가 앤썸 포함이야. 아, 아 픽업이 달려있네. 네. 마이크는? 네 마이크랑 피에조 두 개 소스로 맞물리는 거의 제일 비싸고 좋은 픽업이에요 현존하는. 이런 거 이제 또 공연장 가서 이제 굵으면 아, 이제 죽이죠. 바로 이제 저음이 죽이죠. 딱 나오거든요. 그러게. 그리고 이게 지금 앰프로 나오는 소리 같아.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 소리면은 네. 앰프 연결 안 하고 오 라이브로 네. 소리 자체가 너무 사기라서 그치 어떻게 보면은 앰프를 사용했을 때 그 맛이 더 안 날 수 있어. 아 그렇지 맞아요. 이 맞아 맞아 이 넓은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마이크가 다 담아낼 수 없을 수도 있어. 뭔가 좀 담백하고 진솔한 노래 같은 거 할 때는 그쵸 차라리 내가. 그냥 네. 그냥 마이킹으로 그 느낌을 더 전달하는. 그러니까 얘가 약간 화장 엄청 한 예쁜 네. 여자 말고 맞아요. 수수하고 그냥... 담백한 근데 되게 매력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성분한. 예, 네, 그런 느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 톤에서 나오는 화장을 되게 예쁘게 막 소리 톤이 막 가공된 느낌은 많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예, 네, 매력이 있는. 크기에 대한 부담만 없으시다면 저는 이거 네 진짜 추천. 저는 솔직히 약간 호비 쪽이라 저는 안 되지만 체격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거 강추입니다. 일단 가격이 그죠? 가격도 깡패고 소리가 300만원대에서 어디서 사실 앤썸까지 해서 이런 기타를 구해. 중고 아닌 이상 그렇죠, 맞아요. 솔직히 막말로 314랑 비교하면은 엄청 고민 많이 할 것 같아. 어허. 이거랑 314랑 고민해. 314요? 314도 가성비 원래 정성. 아니 그냥 이거 살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죠. 314는 이제 아니, 할인 받으시면 네. 어겔에선 200만원대 또 가능하니까. 아, 그치 그쵸. 가격. 근데 네. 소리로 봤을 땐 314랑은 좀 아, 네. 차이는. 300만원 200만원대인데 정가는 걔는 300 얘는 500 아, 이런 스펙 자체가 일단은 그렇죠. 네네. 네. 이거 살 것 같아. 그치 지금 어겔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따지면 무조건 일단은 그쵸 얘가 거의 뭐 한 40% 이렇게 막 할인돼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재즈하는 사람들한테도 약간 좋지 않을까. 아 맞다 약간 그 톤이 네. 좀 있다 재즈 그러니까 아치탑이나 이런 데서 네, 나오는 맞아요. 그 느낌이 살짝 있다 얘가. 재즈하는 사람들 또 이런 코드 그렇잖아요. 아 맞아 오, 어 몽글몽글하게 나오는 거 맞아 맞아 예 몽글몽글한 느낌이 있어. 그렇네.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어, 부담하다. 지금 좀 줄이 높아가지고 네, 아직 힘드실 거예요. 네, 세팅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렇죠. 네. 와. 그런 느낌으로 좋다. 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겔에 놀러 오신 분들과 갑작스레 제가 솔담유를 요청을 드려서 찍어봤는데 아무쪼록 솔직하게 또 여러 이야기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또 편하게 또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